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호주 멜번에 지금 온지한달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50대 중후반에 호주에 처음 정착해서 살수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3개월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여기 호주에 왔는데, 물론 가족이 있기도 있지만, 지금 여기 있으면서,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뭐 영화를 봐도 거의 번역이 다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자막을 보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실제 이곳에 와서 호주인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늦은 나이에라도 외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긴 영어권이니까 영어를 좀잘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영어도 뭐, 미국식 영어가 있고 영국식 영어가 있는데, 호주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국식 영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또 영국하고 여기하고 또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곳에 살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거는 한국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살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곳에 정착할까도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이 더 낫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좀 열어둔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그 기술 쪽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 사업자들은 호주 와서 정착을 해서 일찍부터 정착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당, 호주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음식을 접하고 살기 때문에, 한식이라고 해도 특정 분야에서 요리만 잘 한다면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젊은 나이에 와서 정착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기회들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공부 좀 마치고 또 앞으로 이제 할 것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서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 혹시 나에게 일할 기회가 있다면 일해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늦은 나이에는 외국 생활에 도전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불가능은 없죠. 꼭 이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굳이 대한민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기회를 열어두면서 이곳 호주에 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또 제가 있는 이쪽 지역에서는 특히 그 유색 인종보다 이제 백인들이 많이 사는, 호주인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도 이제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 뭐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언어의 장벽을 뚫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언어의 장벽은 뚫어야 하겠죠. 그리고 조금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수 있는 분야를 뚫어서 일을 한다면 기회가 그렇게 없지는 않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3개월의 일정을 가지고 왔고, 한달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 좀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또 여기 와서, 크리스마스, 또 새해, 먹을 일이 많은 그러한 시간에 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살도 찌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인생에서 휴가가 이렇게 길었던 적은 처음이에요. 3개월 정도의 휴가를 가지고 제가 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일한다고 해도 일단 대한민국은 돌아갔다 와야 되고, 또 대한민국에 가서도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을 또 열심히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는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미리미리 영어 공부는 사실은 기본인데, 그거를 많이 해두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쉬움이 좀 남아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영어 공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호주에 처음 왔을 때가 한 2011년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그 이후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10여 년 정도 공부를 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예. 제가 아직까지 뭐 놀면서 안한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또 급히 또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나눌 겸 여러분들도 기회의 땅이 어디든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서도 다 적응할 수 있다.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요 건너편 앞집에 집수리 하는 그런 집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타이로 까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인사는 나누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정착해서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신다면 좋은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회를 조금 열어놓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고 좋은 소식 전하도록 할게요. 안녕!